천사 검은적 빨간적이 나온다네요. 그러면 뭐 우선 이건 빼도록 하고 빼고 빨간적은 그렇게 막 그거 하는 애들은 없었으니까 그치? 빨간적이 잠깐씩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막 대단한 애들이 나온 건 아니라서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천사가 떠있는 적한테 좋은 거니까 일단은 천사 그거니까 넣고 니 뭐냐 에일런가 좀비 검은 적은 아니니까 빼고 검은 적한테 가면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얘 친구 하고 당연히 얘는 모르겠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챙겨가야 할 놈이 또 한 명 더 있죠 일단 빼고 딕스 캐릭터에서 여기 있는 고양이 무트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데려가면 꽤 괜찮은 애가 이제 여기 있는 불끈다리 파동 데미지가 꽤 쓸만해서 파동 데미지를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얘는 아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챙길 만한 캐릭터가 있니? 지금까지는 없어 보여요. 네.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시대. 이게 꽤 비싸요, 얘네들이. 통조림 받는 게.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플레이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당 150, 막 나중엔 200짜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 번에 다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고난도입니다, 참고로. 난도는 일단 고난도로 되어 있고요. 설정은 고난도로 되어 있고요. 소년시대. 오케이. 5번.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살살살. 저 비키니 때문에 그 저거 하얀 애 데려온 거예요. 야 사거리가 몇이길래 저렇게 뜨냐? 이렇게 막 그거 하진 않구나. 뭐 나쁘지 않네. 오케이 끝.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모르니까. 함부로 설레발 칠 순 없죠. 럭키 G 플레이를 했고요. 완전 여름이다 그냥. 다음 180 터치 마이 캣. 터치 마이 캣. 오. 오케이. 내 고양이 만져. 양코어 안 한 사이에 많이 변한 듯?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렇게 변한다 할 점이 없는데. 옛날에 비해서 변하긴 했죠. 옛날에 비해서 당연히 많이 변했고. 네, 저도 옛날에 플레이를 했었던 유저이기 때문에. 네. 된장푸들이 진짜 된장이 됐네요. 약간 그런 감이 있네요.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소환을 하고 끝. 얘만 먹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끝. 좋아요. 이렇게 티켓쥐 고. 그 다음에 다음 뭐냐 고양이로 떠난 고양이에게로 떠난 여행. 뭐 그렇답니다. 갑시다. 근데 210이야. 와 씨 통증 되게 많이 든다. 통증 진짜 많이 든다. 와 미치게 하네.
오케이. 그리고 천사가 애들이 나오긴 하는구나. 오케이. 천사 애들은 또 나름 귀찮으니까 데미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그 못 봤어요. 아 잠깐만. 어씨.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팔 지금 소리만 들으면 팔로우거든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트위치에는 채팅하시는 분들이 지금 느낌 상 없습니다만. 오케이. 네. 네 트위치 소리 맞아요. 트위치 소리고 화면에 안 떴나요? 아, 안 떴겠구나. 아. 하긴 안 떴겠구나. 내가 그 설정을 안 해놨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뭐 트위치를 이거인데, 어허, 이거를 오케이 네, 띄워놨습니다. 네, 있어요. 나이스 보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트위치는 방송을 해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없으신데 중간중간에 가끔씩 오시고. 어, 반갑습니다. 트위치에 사람이 있어. 어머나 생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주세요. 와 기쁘다. 오케이 일단 이겼고요. 럭키 티켓 G 좀 받았고. 이거 플레이할 수 있냐? 약간 바다의 여인 플레이 못하죠 지금.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지. 아 마지막 아니에요. 그 와중에 두 개 더 있어요. 네. 애초에 플레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고. 와 완전 여름이다냥. 다시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바다의 여인. 방금까지 유튜브 보다가 트위치.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슬픈데 그것도? 아 트위치 순수하게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은 없다는 건가?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제 문제니까. 검적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적 아니다. 유일하게 짜증나는 게 검적이랑 좀비야. 좀비는 그나마 최근엔 나아졌긴 했는데 검적은 소홀증이 불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막도록 하고요. 그래도 하고 그리고 발사해. 오케이 발사. 이건 버티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라 어차피. 네. 우 뒤에 있는 저 놈도 짜증나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놈들만 처리하면 솔직히 한번 가라 데미지. 극딜러 가라. 아 극딜. 아 그렇게 더 딜을 많이 넣진 못했다. 아 슬프다. 너무나 슬픈 것 같아. 진짜 경험치 되게 많이 준다. 돈 되게 많이 준다 얘네들. 오케이 자 내일 동시 보는 중 그렇군요.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편해서 그래요. 실망하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에일리언 천사 좀비가 짜증나요. 좀비 있을 때는 안 해봤지만 좀비가 조금 귀찮긴 하죠. 왜냐면 죽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나니까 좀비 킬러가 아닌 이상. 네 좀비 킬러 특성이 그렇게 애들이 나한테 많이 붙어있지도 않아가지고 애매해요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거 능력치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그걸 안 쓰면은 애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일어나. 무한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 일어나가지고 좀 불편해요 많이. 그리고 하고 아니 돈은 계속해서 그 레빗이랑 그 뭐라고 다람쥐가 계속해서 채워줘서 아 편하네요. 아 끝났네. 막상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움찔움찔을 썼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아직까지.
제대로 안 느껴봐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고요. 럭키 티켓이 받았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거 내가 제대로 못하잖아. 특히나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피카람 파카람 피카람 바라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갑시다. 따따라따라따라 따뿌와 미친놈아. 그 와중에 또 북을 안 나오죠? 세상에. 아 제발 미친놈이. 얘네가 AI가 자동적으로 그 뭐냐 그 게임을 소환 애들 소환을 해주는 거라 취소 안 하면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다립니다. 도대체 데미지가 얼마길래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괜찮냐? 취소하긴 끝났지. 아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검은 적이 쟤밖에 안 나오는 거야? 천사랑? 아, 그러면 상관없어. 좀 귀찮.. 이상한 애들 좀 많이 데리고 오긴 했는데 미쳤겠지. 좋아요. 우선은 일단 얘를 꺼내고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오케이. 오케이. 바로 원거리가 좀 귀찮았을 뿐이지 나쁘진 않아. 북은 또 사라지긴 했지만 잠시만요. 바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뭐죠? 그 연 그 친구랑 헷갈려가지고 소환, 네, 캐릭터들을 잘못 듣고 왔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수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소환을 하도록 하고. 비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네요. 뒤에 있는 애들은 컷 됐으니까. 오자마자 컷. 안 됐네. 컷. 됐고요. 쟤 좀 막아봐, 인마. 야, 한 단만 맞아가지고. 애들이 막 숨삭돼가지고, 어우. 데미지가. 데미지 심각해, 쟤. 캐릭터, 애초에 캐릭터가 잘못되는 건 내 잘못이긴 한데, 아씨. 참. 어쨌든 간에. 해결은 했습니다, 와. 이러면 끝나는 거를. 뭐, 오리 버티고 있었네. 레이시 22,522. 그러면 통장 풀. 어우, 힘든 거. 어우, 빡센 거. 고 고장에 여기 또 부금 사라졌죠?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헤이 어떻게 하지? 야 니 하나만 다시 한번 플레이 가능하냐? 한번 이거 없이 한 플레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할게요. 빼고 그다음 딜러로서는 슈퍼레어 들어와서 파동 쓸 수 있는 그 친구 빼고는 거의 파동. 그 다음에 킹드래곤 원거리에서 그 딜러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없으냐 없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브레드. 상태에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해보자. 이렇게 때려잡게 하고 모기만 합니다. 돈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모기만 하면 괜찮네요 생각보다. 모기만 하면 되니까. 운명은 좀 같긴 했지만 뭐 줄 수 없는 제 저 친구 운명이니까. 통 인수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때려잡죠. 근데 그 와중에 쟤네들 돈 주는 거 진짜 쥐똥만큼 준다. 와 돈 주는 거 수급 진짜 안 되는구나 얘네들은. 돈 수급이 돼야 이제 소환하는데도 좀 수월한데 애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돼요 문제가. 와 진짜 문제구나 애들. 막 실용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오케이 일단은 플레이 할게요 계속. 이렇게 하고 검은적이니까 그 얘만 소환하면 돼서. 흔적은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지? 흑수가, 항수가고 다크가 지구가 온자서 달려갈 테니까. 영상 하나도 없이 100만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는 나이스. 그러게 여자친구 부럽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럽. 근데 저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이트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구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 아닌가? 어쨌든 간에. 오히려 게임하는 게 오히려 훨씬 편했어. 와 세상에. 야 소환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홍수 가오 다크가 있냐 없느냐가 진짜 확 달라지긴 하네요. 이렇게 티켓이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열람을 보러 갑시다. 그치 10개 트라락 부티부가 안나오는데 조금 안타깝다. 띵 따따라다 고양이 드링크 그 다음에 B A 10만 경험치 A 50 100 1000만 10만 100만 경험치 A 50만 경험치 A 나쁘지 않아요. 이거 경험치 주는 거 꽤 짭짤해가지고.